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.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도 함께 세우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, 어떻게 또 마감을 준비해야 할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 미국 시장이 금요일 시장의 고용 보고서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주면서 좀 하락 마감한 것을 좀 영향받으면서 하락 출발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뭐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도 그동안에 좀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좀 조정폭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이고 좀 기술적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2,500선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시장은 좀 박스권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 중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커지는 정찰 풍선의 격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미중 갈등이 재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로 인해서 오늘 중화권 증시는 홍콩, 상해, 대만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도폭도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로 초반에 출발했다가 매수 전환했다 다시 매도하는 이런 식의 좀 박스권의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좀 조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개별주와 업종별 순환매는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투자를 하실 때 무조건 현금화 전략보다는 업종 순환매를 노리시는 전략은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테마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테마에 좀 관심 있는 테마를 말씀드리면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작년 11월 달에 한국에 출시를 예정을 했으나 좀 정부 금융당국에서의 승인이 좀 오래 걸리면서 다음 달로 이제 출시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오늘 시장에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고 특히나 수급이 함께 좀 동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출시와 함께 좀 기대감으로서 좀 관심주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에 순환매를 노리시는 전략으로 이번 주 전략을 세워 나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중소형주의 순환매를 통한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시장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전관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